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출발 마켓 온 에어 고고쇼. 아, 남의 거 하려니까 진짜 어색하네요. 리모컨 돌려다 보면 주식방송 많고 많습니다. 하지만 또 얘기해주는 추천주도 상당히 많은데요. 추천주 따라 사셨다가 수익 좀 나셨습니까? 따라 들어간 그곳이 마이너스의 늪이었다면 당황스럽기 그지 없는데요. 저희가 방송 추천주 독하게 옥석 가리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한 지 얼마나 된지 아세요? 전문가님? 새빨간 투자로. 아니, 뭐, 그런 기념일까지 챙기고 있어요. 아, 이런 거 좀 챙겨줘요. 네. 저희 7개월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 7개월 동안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과 신뢰를 많이 쌓은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친해지려면 저희가 다가가야겠죠. 전문가님, 저희 셀프 네. 점검 좀 해봅시다. 아, 종목 얘기할 거 있죠? 아, 그래. 우리 7개월 중에서 매일 이렇게 뵀던 거는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맞죠? 그 전에 뜨내기로 왔던 게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자, 대표사님 보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신행하고 오늘도 시청률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점검할 네. 종목이 여러분들 삼보 판지 종목 따라 사신 분들 계십니까? 고가 기준으로는 11.5%까지 수익을 보고 계실 거예요. 삼보 판지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인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이 제지주에 대한 흐름을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전일 이제 크게 급등이 조금 나왔던 것이 우리가 이제 산업용 쓰레기, 그러면 뭐 코엔텍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와이엔텍, 뭐 인선이엔티 이런 종목군들이 전일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신고가를 좀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결국에는 산업용 쓰레기 관련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 자체는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리사이클링까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 산업용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하는데 그럼 폐지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에 대한 부분.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신대양 제지라든지 아니면 아세아 제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앞에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럼 이대로 끝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삼보판지 같은 경우에는 하단권역에 여기 9,600원짜리였거든요. 그러면 오늘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전 고점이었던 11,000원대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 하단에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조금 유입이 됐던 상황이 있는데 결국에는 업황에 대한 변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을 미리 조금 선매수가 들어오는 확률도 대단히 높다는 걸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그럼 외국인 따라서 한번 사볼까요? 뭐 지금 자리에서 이제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라 봅니다. 1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결국에는 오늘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시즌이 접어들었다는 얘기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편차 같은 경우는 한 1주에서 한 2주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부터는 1분기에 어떤 종목군들이 어떤 섹터군이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찾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리뷰까지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오늘 어제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추천했을까요? 더블 체크로 확인해볼게요. 오늘 사야 큰 수익 봅니다. 저마다 종목들 대방출하고 있는데요. 방출만 하면 뭐합니까? 종목 잘 골라서 잘 수익을 내는 게 우리들의 미션입니다. 저희가 독하게 더블체크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일장 추천주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개의 종목이 추천이 됐더라고요. 함께 열어보지요. 먼저 LG 디스플레이 있고요. 유진테크, S&T 모티브, 메리츠 종금증권까지 저희가 포착을 해왔습니다. 선택은요? 네, 이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아니, 오늘 시장에서 5G 한계점을 있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조금 타이밍 못 맞추는 그런 감이 없잖아요. 아니,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시장에서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게 5G인데 지금 여기 어제장에서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장에서 5G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급등 나왔고 그러면 여기에서 굳이 또 집어보려면 뭐 사실 이런 거는
업황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사실. 꾸준하게 수출주니까 1분기 실적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LG 디스플레이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네. 뭐 그냥 독하게 얘기는 했는데 이 종목 보합권 포함해서 8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5%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네. 추정 그럼 잘한 거잖아요. 아니, 잘했죠. 하지만 오늘 5G는 20% 올라가고 있잖아요. 더 큰 걸 기대해야 되는 그렇죠. 이왕이면 금메달 따야죠. 왜 동메달을 그거를 했다고 잘했다고 합니까? 일단은 금메달 할 수 있어서 금메달 한번 따보고 예. 안 되면 은메달이라도 아이 그거면 동메달 먹자 이런 마음으로 해야죠. 투자 포인트 그럼 네. 잘 됐는지 한번 분석해볼게요. 뭐 일단은 신규 증설 가동에 대한 본격화 그리고 중국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좋습니다. 물론 좋고요. 다만 우리가 이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말 그대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 그렇게 보는 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종목군이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업황을 좀 더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중국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중국 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따라갈 것이냐, LG 디스플레이를 따라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폴더블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 OLED 관련주가 올라왔죠.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뭡니까? 바로 롤러블이라든지 새로운 부분의 애플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현재 작용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자, 보겠습니다. 지금 요 주가도 한번 크게 놓고 한번 보시면, 자, 고가 권역 39,600원대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15,600원까지 와. 약 6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감안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39,600원부터 요 자리까지 다이렉트로 빠져요. 그죠? 근데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한번 붙이거든요. 그럼 이 반등이 왜 나왔느냐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항상 이런 반등 자체가 나왔을 때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아 여기에서 바닥이 잡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이런 포인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십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서 한 번 더 꺾어버리죠.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오. 빼버리죠. 네. 그러면 결국에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 다 손절 나가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거든요. 제 얘기 같아요. 네. 그럼 여기 이 거래량 자체가 터졌던 것은 바로 투매성 물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받은 것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고 또는 내부자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부터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네. 자, 그럼 기준 가격을 이렇게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한 19,800원, 19,700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는 앞으로의 시세적인 부분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 기준으로 지금 주가가 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차가 다시 올라갔다 지지받고 그다음에 양봉이 형성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내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런 패턴을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준 가격 19,700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시세를 내는 과정인데 그럼 여기서 반등은 어디까지 가능하냐? 일단 요런 자리까지 반등이 한번 나오죠. 그 자리가 상단에 있는 한 22,500원, 한 23,000원 자리까지는 좀 더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바닥권역에서 돌아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악재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의견 일치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을 깨고 의견 일치 나왔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전장에서 또 특징주, 추천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추천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제 도이치모터스 봤고요. 또 뭐 코엔텍 봤는데 그 대신 KG ETS라든지 기아차가 들어왔거든요. 네. 비슷비슷하게 추천 나가는 양상인 것 같아요. 선택부터 해보죠. 네, 뭐 일단 원익 QNC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잘 가는 걸로 보고 일단 기아차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대표주가 테마를 형성하면서 함께 올라오는 모양새인데 기아차 가요. 이 현대차랑 현대모비스보다 더 좋은 상황이더라고요. 뭐 탄력 있게 올라가요. 자, 일단은 기아차라든지 이런 종목군을 우리가 보시면 1분기 깜짝 실적이 기대된다. 뭐 텔룰라이드에 대한 신차 효과가 기대된다. 뭐 중국에 대한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런 것들보다는
여기에 1분기 깜짝 실적이 기대되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주입식 교육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왜 1분기 실적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아차라는 부분이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율적인 측면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환율 자체가 1142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급등 양상이 나타났고 우리가 기준으로 1110원에서 1130원대를 박스권이 상당 부분 연출이 되다가 현재는 1130원 위로 한번 올라와서 워낙 약세 기준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1110원 밑으로는 워낙 강세가 되는 거고 지금 약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세에서 가장 많은 베네핏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자동차주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 자동차주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환율 자체가 빠지면서 지금 10월 달에 저가를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양상이고, 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놓고 한번 보시면, 자, 크게 놓고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자리,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이때 엄청나게 올랐어요. 2013년도까지. 아, 예. 근데 이때 왜 올랐는지를 봐야 되는데, 환율 차트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엔달러를 한번 같이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엔달러하고 원달러 같이 보겠습니다. 원달러도 표시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요거를 5년을 바꾸면 어우 복잡해요. 자 복잡하죠. 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어떤 거? 자 요렇게만 볼게요. 자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면 원화 약세인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원화 강세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위에서 원화 약세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화 약세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엔화가 약세죠. 네. 원화는 강세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주들이 빠진 거고 원화 약세 기조일 때만 자동차주들이 오른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결국에는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원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동차 업종 자체가 지금 자리에서는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넘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것은 국내에서도 금리를 인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이런 자동차주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은 뭐랄까요. 큰 금액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조금은 적극적으로 이 자동차주에 대해서 좀 달려들 때가 됐다. 저는 그런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밍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괜찮은 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 일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바라겠고요. 오전장에서 또 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 네, 이게 다 자세히 말씀드린 거 다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것이 또 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하시고 자 KGETS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코엔텍 네. 어제 뭐 추천 나와가지고 분석 의견 일치 나왔는데 KGETS도 또 나오고 요즘 진짜 지겹도록 폐기물 처리 주 분석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시장에서 핫하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실망했습니다. 왜요? 이거 제가 어제 한 거예요. 아, 이거 더블체크였잖아요. 아니에요. 어제 추천주가 네, KGETS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머. 다음 재방송도 꼭 보세요. 우리 겉으로만 이렇게 친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10시 방송 챙겨보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자, KGETS 예. 우리가 요 기업 한번 안에 내용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가 4월 초에 환경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이제 시찰을 했습니다. 그때 시찰을 할 때 바로 이 KGETS 기업에 가서 시찰을 했었거든요. 물론 시장에서는 와이엔텍도 있고 코엔텍도 있고 인서니엔티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산업용 정책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한 개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추이를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KGETS에 대한 주가와 그리고 앞에서 봤던 이제 코엔텍에 대한 주가 코엔텍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엔텍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 2,5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거고 그리고 와이엔텍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와이엔텍도 어때요? 와이엔텍도 5,000원대부터 우리 강조했던 그 종목입니다. 이게 9,000원까지 올라왔고 인서니엔티는 오늘 신고가 갔어요. 자, 말 그대로 아, 왜 좋은데 환승을 쉬세요? 아니, 안 담은 사람들은 네. 소외된 기분 들어서 저처럼 네네. 배가 아플 수도 있고요. 아쉬울 수도 있는데요. 신규 매수 가능한지 이따 조금만 더 들려주실 거죠? 아, 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예. 올라가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측면을 본다면 이
KG ETS에 대한 역량은 훨씬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우리가 실전 투자 매매에 있어서 주가적인 부분을 접근 한번 해본다면 신고가 가는 종목은 지금 신고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신의 앵커님처럼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또는 부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자 당신들은 그거 많이 드시고 우리는 이걸로 또 많이 먹으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KGETS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서 크게 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맥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리 한번 같이 볼게요. 한 4,000원 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네. 4,000원 자리가 큰 그림 안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저항에 맞고 빠지고 여기서 저항에 맞고 빠지는 되고 여기는 이제 지지로 바뀝니다. 그죠? 지지가 나오고 다음에 이 지지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저항의 움직임이 발표되는데 결국에는 이 4,000원이 어떻게 보면 매물권력에 대한 상당히 두터운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강한 시세를 동반해서 돌파를 했다는 것은 업황 자체가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오히려 주가가 만약에 빠져버린다면 이때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매수를 임해줘야 돼요. 어차피 바뀌었는데 인위적인 하락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추세적으로 넘어간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앞에 있던 자리, 뭐 이런 자리까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 이후로는 또다시 7,000원도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는 좀 더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자. 내일 당장의 시세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일단 목표가를 1차 목표가 한 4,000원 정도까지 여기 이 자리가 4,900원? 5,000원? 네네 4,800원 자리까지는 홀딩으로 조금은 임하시면서 또는 신규적인 매수도 지금 자리에서 저는 적정하다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처럼 아직 못 담으신 분들 4,000원 부근에 눌릴 때 담으셔서 4,900원 그때쯤 한번 저희가 다시 매도 타이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도 더 열려 있다 보니까 보유자분들은 계속 끌고 가시길 바랄게요.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더블체크 세 종목 해드렸습니다. 오늘 특히나 또 시장에서 화제가 되는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는 것 같아서 시기 적절해서 저희가 뿌듯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타이밍 좋은 종목 들고 저희가 더블체크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